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매주를 두 번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요.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He is wealthy beyond measure. 그는 부유하다 이거죠. 그런데 beyond measure, 측정치를 넘어서, 이게 직역인데요. 측정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값보다,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값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요. 돈이 계속 돈을 만들어내면서 도저히 측정이 불가한 상태죠. 그럴 때 beyond measur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beyond measure에서 beyond를 좀 길게 가야 됩니다. beyond measure. 너무 좀 그렇고요. 이게 어디를 넘어선다라는 느낌이 전달되기 때문에 beyond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Her boyfriend doesn't quite measure up. 그 여자의 남친이 상당히 측정돼서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뭐죠? 남친이 있는데 눈에 안 찹니다. 눈에 차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measure up,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up, 원하는 바까지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다, 상황이 뭔지 확실히 주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남친이 영 성에 안 차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doesn't quite measur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He did attain a measure of fame. 그는 유명세의 측정치를 달성했다. 이게 뭐죠? did는 do, does, did에서 뒤에 나온 동사를 강조하는 말이죠. 따라서 attain했다라는 뜻입니다. attain이라는 것은 reach, 어디에 도달하다, 혹은 achieve, 달성하다, 이러한 내용의 의미가 있는데요. fame의 a measure of, 이거 뭐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measure of 뭐 하면 엄청나게 뭐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성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이 좀 제법 된다. 그러한 느낌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He added one more score for good measure. 그는 좋은 측정을 위해서 한 스코어를 더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for good measure 이렇게 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In addition to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에 덧붙여서 이건데요. 이때 measure라는 것은 상인들이 쓰는 계량컵, 측정하는 컵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가득히, 여기서 good measure 할 때 good이라는 게 좋은도 되지만 가득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한 점을 더했다, 1점을 더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정확히 가자면 이미 준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했다 할 때 for good measure를 쓰게 됩니다. 즉, 이미 이 사람이 득점을 여러 차례 거두었는데 한 득점을 더 거두었다. 그래서 팀이 완전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있어서 이미 준 것이 있는데 더 주었다 할 때 for good measure 이렇게 쓰겠죠. The family can find some measure of peace. 일반적으로 measure에는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의 조치의 개념이 아닌 이상은 이 셀 수 없는 명사, 물론 아까 a measure of 이런 식으로 어가 붙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붙는데요. 그 가족이 평화에 어느 정도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뭐죠? Some measure of 뭐 하면 due proportion, 자신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그 비율, 양, 이러한 내용을 갖습니다. 혹은 adequate proportion, 마찬가지죠. 충분한 어떤 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은 충분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은 지금 가족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해서 평화를 드디어 찾게 되고 그 찾게 된 평화의 양이 좀 제법 된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omplex measures out to be the same size as 15 football fields. 그 complex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올림픽 경기장 하면 경기장 하나만 뚝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거기에 뭐 펜싱 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러한 단지를 보통 의미하는데요. 아니면 그냥 올림픽 스타디움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겠죠. 좌우간 그 단지는 축구장 15개 정도의 크기와 동일하다. 지금 일부러 축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football 하면 보통은 미국식 영어에서는 soccer라고 하고 영국식에서는 보통 축구를 얘기하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냥 국제적으로 나간다면 football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15개 크기와 동일하다.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 여기서 측정이 된다라고 해서 수동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측정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측정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능동으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매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은근히 많죠? 네, 이것이 사실 다는 아닌데 더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impose, force, make, 그 다음에 사람,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세 가지가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